재무제표죠, 그죠? 재무제표. 우리가 이제 말하면 이제 재무회계, 재무제표 작성이다, 그죠? 재무보고다 하거든. 보고 양식이 재무제표죠, 그죠? 뭐 거의 비슷한 말로 다 쓰이죠, 그죠? 재무회계다, 뭐 재무보고다, 재무보고양 재무제표니까. 요 재무회계 이런 이제 회계를 하는 목적이 뭐고? 예, 정부자원이죠, 그죠? 우리가 하는 거는 예, 정부자원이다. 이 정보라는 거는 그죠? 예, 쓸모 있는 정보다. 그래서 유용성 있는, 그죠?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제공받는 사람이 정보 이용자를 하죠.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정보 이용자를 하는 사람은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로 구분하고, 내부는 경영자를 말합니다. 경영자, 경영진, 이렇게. 외부 하면 투자자, 주주죠, 그죠? 투자한 사람. 출자자를 하기도 하고, 뭐, 주주, 같은 말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있죠. 채권자. 그 또 기업의 외부, 뭐, 거래처라든가. 정부 기관, 그죠? 금융 기관 있죠, 그죠? 뭐 정부 그 등등 기타 등등, 그죠? 이게 모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기업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죠? 정보. 이게 우리가 정보라 했잖아요, 그죠? 정보. 이 정보라 하는 거는 모든 정보가 아니고 회계상 정보죠. 우리가 하는 거는 모든 정보, 기업의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회계상 정보다. 그죠? 회계상 정보다. 회계상 정보가 뭐냐? 바로 우리가 정보의 요소이라죠. 그죠? 정보의 기본 요소다. 요소로 하면은 바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걸 우리가 정보 요소로 하는 겁니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동안 공부해봤잖아, 우리. 그죠? 자산에 대해서 뭐 현금, 예금, 회계 처리했죠. 그죠?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회원. 이게 이제 기본이다. 그죠? 정부 요소다. 알겠죠? 자산. 이걸 가지고 작성하는 표가 이제 재무제표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인데, 요 자산을 우리가 인식한다. 이라죠. 그죠? 예, 두 번째 요소의 인식, 기록한다. 했을 때, 이 자산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자산은 효익이 있어야 된다. 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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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돼야 된다. 돈. 이 돈은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또 측정 가능해야 되죠. 그죠? 측정 가능해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이게 자산. 부채는, 이 부채는, 그죠? 이 유입 말 대신에 유출 들어가면 돼요. 유출. 그 부채는 효익 유출 측정, 자산은 효익 유입 측정, 이렇게. 알겠죠? 이게 인식 요건이라 하죠. 그죠? 효익, 돈이 유익 가능성이 높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부채는 돈, 유출, 돈 나가잖아. 부채는 나갈 가능성이 높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이게 우리가 인식이고, 세 번째, 요, 측정했잖아. 그죠? 요, 측정하는 거는 금액을 측정한다는 뜻이죠. 그죠? 측정은 우리가 취득원가. 취득원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대표가 뭐가 있죠? 시가가 있잖아. 그죠? 시가. 그죠? 취득원가와 시가. 항상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얼마 주고 사왔다. 그죠? 우리가 취득원가 하는 거는 100원 주고 샀다. 5월 1일 날. 12월 말에 이게 시가가 130원 됐더라. 원가로 하면은 원가법, 시가로 하면은 시가법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시의적 원가를 다른 말로 요거는 역사적 원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역사라는 거는 과거라는 뜻이죠. 그죠? 이미 지났다 이거죠. 그죠? 지났는 거. 과거 원가라는 뜻입니다. 예, 그럼 요 시가라는 거는 현재, 현행 원가. 요거는 현행 원가를 나타낸다. 현행 원가고, 또 요거는 오늘 팔면은 받을 돈, 실현 가치. 오늘 또 미래 팔고 미래 받을 돈의 현재 가치. 요게 모두 시가의 개념이다. 그죠? 시가를 하는 거는 현행 원가, 실현 가치, 현재 가치. 취득 원가는 역사적 원가. 시가 의미는 현행 원가, 실현 가치, 현재 가치란다. 그죠? 요게 우리가 뭐 연금 현가 계수 했잖아. 그죠? 그 현재 가치. 여기 시가 개념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원가로 장부에 기장하는 걸 원가법이라 이랍니다. 시가로 기장하면 시가법이라 하죠. 둘 중에 낮은 쪽. 낮은 쪽을 하는 거 우리는 저가법이다. 저가법. 원가로 기장하는 거는 원가법. 시가로 기장하면 시가법. 둘 중에 낮은 쪽 기장하는 건 저가법이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요 시가법을 채택하는 거는 주식 같은 거죠. 주식이 대표. 주식 외에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식 등 여기 대표다. 저가는 바로 상품이죠. 상품은 저가법입니다. 그죠? 저가법이고. 요걸 우리가 요 둘 중에 원가나 시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 요게 바로 뭐냐? 건물 같은 거. 요거는 선택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이나 예금, 주식, 뭐, 주식 외상, 요런 거는 요걸 근간으로 하고, 주식은 시가법이고, 상품은 낮은 쪽이잖아요. 건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투자부동산은 우리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죠? 요걸 선택하는 거는 원가 모형, 요걸 선택하면은 재평가 모형. 선택할 수 있다. 여기 하나만 더. 요 우리가 원가로 하게 되면은 요거는 원가법의 특징이 뭐냐? 이거는 신뢰성이 높다. 믿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신뢰성. 요게 특징이 뭐냐? 저가법 하면은 요거는 목적에 적합하다. 목적 현재 가치를 알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죠. 신뢰성이 높다는 것은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검증이 가능하다, 그죠? 내가 취득했을 때 그 증빙 자료가 있죠, 그죠? 영수증 같은 게 있으니까. 요거는 목적에 적합하다는 거는 요거는 시기 적절하다. 즉시에, 현재 가치, 시기 적절하다. 즉시성이라죠. 그리고 저가법을 하게 되면 요거는 저가법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보수주의 회계 처리다. 보수주의 회계 처리. 요거는 우리는 초기에 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방법, 그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다, 그죠? 이게 보수주의의 특징. 이런 이제 특징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취득 원가와 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원가로 하는 걸 우리 근간으로 하지만은 주식 같은 거는 시가로 평가하고 상품은 둘 중에 낮은 쪽, 그죠? 유형자산 같은 거는 선택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고.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요런 요소,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자산 표가 있다. 그죠? 요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낸 표를 우리는 뭐라 부르죠? 재무 상태표. 요걸 자산 표 우리가 포괄 손익 계산서. 요걸 우리는 자본 변동표. 자산 중에 현금이 있죠? 현금 흐름표. 그걸 우리가 묶어서 뭐라 한다? 재무제표를 하죠. 재무제표. 요 재무제표를 우리가 재무제표를 합니다. 그죠? 요 재무제표를 우리가 작성할 때 기본 가정이 뭐냐? 가정은 항상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다.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다.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다. 알았죠? 계속 기업. 이 재무제표를 우리가 작성하는데 원칙. 요거 재무제표의 모든 원칙은 국제의 기준이죠. 그 즉 IFRS를 근거로 한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입니다. 그 요걸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가 있다. 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예외가 있다. 예외가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회계 처리에 대한 관습도 인정해 준다. 예외로 회계 관습도 인정한다. 관습은 배제한다. 아마 틀립니다. 회계 관습도 인정한다. 알았죠? 그럼 회계 관습으로 인정하는 게 뭐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게 하나 첫째, 보수주의. 방금 나왔죠? 그죠? 보수주의 회계 처리다. 우리가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개 이상 있었다. 요걸 선택해도 되고, 요런 방법을 선택해도 되고, 요런 방법을 선택해도 된다고. 요런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우리는 요 중에서 이익이 적은 쪽을 선택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요걸 우리가 보수주의다. 이랍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보수주의라는 거는 이익이 적은 쪽을 선택한다. 그죠? 이익이 적은 쪽을 선택한다. 알았죠? 초기에 이익이 적은 쪽, 그걸 뭐란다? 보수주의다. 그러면은, 이익이 적다 그랬습니다. 이익이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산이라면은 자산이 작아야 되겠죠? 그래, 이익이 작아지잖아. 그죠? 부채라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부채는 커야 되겠지. 그죠? 그래야 이익이 작아지지. 결과적으로 수익도 적어야 되겠다. 비용이 커야 되겠죠? 요게 뭐다? 이익이 적은 쪽이다. 요걸 뭐라 한다? 보수주의라 한다. 두 번째, 중요성 원칙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다. 중요성의 원칙이다. 요 중요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요거는 중요성은, 예, 양적 중요성과 질적 중요성을 구분하는데, 양적 중요성과 질적 중요성. 양적 하는 거는 금액이 크다, 적다, 이거죠. 그죠? 금액이 크다, 적다. 요거는 계정 과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통합하지 마라. 정말에서 우리가 금액이 크다, 그죠? 수도료 금액이 뭐 1억씩 나온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도 몇천만 원 나온다. 크다. 나눠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 금액이 그래 안 크다? 묶어서 뭐라 하죠? 수도 광열비, 이런 식으로. 알겠죠? 금액이 크면은 이렇게 세분해주고, 금액이 안 크면은 요래 묶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금액이 크다, 적다. 그리고 기업마다 그 업종별 관행이 있죠. 그죠? 하여튼 회계 관행이 있는데, 요 관행도 존중해 줍니다. 관행. 은행 같은 데는 현금 기준, 이런 거. 백화점 같은 데는 매가 환원법 같은 요 관행도 존중한다. 요런 이제 기본 틀입니다. 그죠? 제가 뭐 그걸 아주 요약했습니다만은 요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우리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고, 요게 회계 정보다. 그죠? 정보. 정보에 대한 기본.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해 왔던 지금 이거잖아.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해왔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추가했던 게 뭐죠? 중간에 여기 했던 게 이제 여기 했는 게 그죠? 회계 변경. 그죠? 이거는 이제 기타 쉽게 말하면 부록이잖아. 그죠? 부록.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중간에 뭐 변경하는 거 있더라. 그죠? 틀린 걸 고친다. 오류.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제 제표, 재무제표다. 그죠? 이 재무제표가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말한다. 기본 재무제표 작성 이래 한다. 그리고 이 우리가 정보라는 이게 이제 정보가 나왔다. 그죠? 이 정보는 쓸모가 있어야 된다. 유용한 정보가 돼야 된다. 유용성. 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특성이 두 가지 있어야 된다. 핵심 특성이 두 가지 있죠. 그죠? 요 두 가지 특성. 요 두 가지 특성을 우리가 근본적 특성이라 합니다. 그렇죠? 요 두 가지 우리가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 한다. 질적 특성. 특성이라 할게요. 요게 우리가 근본적 특성하면 두 가지다. 요걸 보강하는 특성이 있다. 보강적 특성. 근본적 특성은 보강하는 거죠. 보강적 특성이 있는데, 요 보강적 특성은 네 가지입니다. 요거는 네 개. 네 개다. 그죠? 네. 보강적 특성은 네 개.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는 이제 포괄적 제약 요인이다. 이런. 그런데 근본적 특성이죠. 그죠? 요 근본적 특성을 요걸 또 우리가 요 근본적 특성에 대한 하부 속성 구조가 여기에 또 세 개 있죠. 그죠? 근본적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 요런 요런 예, 특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도 세 가지. 요 근본적 특성을 또 갖추기 위해서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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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여기 하부 속성 구조를 하는 겁니다. 예, 하부 속성 구조 세 가지 있다. 그죠? 요렇게. 요게 정보의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 특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보강적 특성을 갖춰야 된다. 그죠? 이 부분은 앞에 우리 책 그 앞으로 잠깐 오세요. 제일 앞으로 우리 교재 앞장으로 오시면은 제일 앞에 와야 됩니다. 앞부분에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22쪽 예, 22쪽 아래 그 표가 보이죠? 그죠? 22쪽 예, 좌석 쪽 이 표가 바로 지금 제가 뭐 칠판에 그림 난 거잖아, 그죠? 22쪽에 나와요. 알겠죠, 그죠? 예, 요거 근본적 특성 한번 적어볼까요? 그거 보니까 뭐죠? 목적 적합성, 그죠? 요 목적에 적합, 우리 정보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그죠? 정보 이용자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 당연하잖아, 그죠? 목적에 적합해야 되지. 그 목적에 적합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목적에 적합해야 됐다. 그죠? 목적 적합성. 물론, 이제 우리 정보 이용자의 목적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돈벌이 목적이잖아.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회계상 정보라는 것은 투자자. 이런 정보 이용자잖아. 투자자나 채권자나 뭐 거래처는 전부 우리가 회계는 왜 이런 사람이 왜, 뭐 때문에 하느냐. 수익을 얻기 위한 거죠. 최종 목적이, 그죠? 수익. 그렇잖아, 그죠? 수익 창출이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 우리 사업한다, 뭐 기업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죠? 수익 창출이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목적은 저거지. 그 외에 이제 부수적인 목적으로서 뭐 사회에 공헌하고 뭐 이래 등등 있지만은, 그죠? 그 최종 목적은 뭐죠? 수익 창출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투자한 사람들, 앞으로 투자할 사람들, 그래, 이걸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현재 투자자, 앞으로 투자자, 잠재적 투자자, 이게 다 포함합니다. 모든 국민이다, 그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용자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될 수 있죠, 그죠?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왜? 현재는 내가 투자했지 않았지만 앞으로 할지 모르잖아, 그죠? 미래 잠재적 투자자도 모두 이렇게 포함되는 의미니까 모든 국민이 다 해당되죠. 이 사람들이 우리 기업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은 그 목적이라는 것은 수익 창출이다. 그리고 충실한 표현, 충실한 표현, 이거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진실이, 진실한 표현.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익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냥 예측 가치다. 이렇게. 예측. 또, 그, 그러면 어느 정도 확인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물론 이런 정보는 당연히 중요한 정보라야 된다. 그죠? 그 정보를 이용한 사람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야 되겠죠. 충실한 표현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기 위해서, 진실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완전하게 공시해야 된다. 완전성. 완전성. 정보가 다섯 개인데 한 개를 빠뜨려 버리고 네 개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다섯 개 다 완전히 다 공시해라. 그리고 중립을 지켜야 된다. 원칙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그죠? 투자자를 갖다 이제 묶고 나서 이런 투자자는 있는데 여기에만 이익을 주고 여기에 손해를 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중립을 지켜야 된다. 당연히 진실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그걸 뭐라 한다? 무오류.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요걸 이제 우리가 보완하는 특성이 네 가지 있는데, 요렇게 앞쪽만 따면 좀 이해하기 쉽죠. 그죠? 비교, 검증, 즉시,
이해 이렇게 네 가지 알겠죠? 비교, 검정, 즉시 비교 가능해야 된다. 모든 정보는 비교 가능해야 되고 다른 정보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되고 그 때에 맞춰 정보가 나와야 되겠죠. 시기 적절해. 그 시기 놓치면 안 되잖아. 그죠? 시기 적절한 정보가 돼야 되고 이해 가능성. 뭐 정보 이용자가 그 정보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뭐 그죠? 암호라든지 이상한 문자 같은 거 해서 그러면은 이해할 수 없으면은 이거는 아무 정보가 필요 없는 정보가 되어버립니다. 그 정보 이용자의 고유의 특성이라 이랍니다. 자, 이런 이제 정보라는 거는 목적에 적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충실한 편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측까지 확인까지 중요성, 완전성, 중립성, 무오류 그리고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제대로 이해가 있는데 이런 정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이런 뭐 이해를 가능하고 시기적절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뭐죠? 이익이 생겨야 돼. 이익, 그죠? 남아야 된다. 효익이 있어야 된다. 돈. 돈벌이 돼야 되지. 투자한 원가에 비해서, 요 비용을 말합니다. 원가에 보다는 효익이 남아야 된다. 그죠? 100원을 투자했으면 뭐 150원을 벌어야 되잖아. 그죠? 효익. 우리 이제 요걸 뭐라 하나 이러면은 우리가 경제성이다. 이러면 경제성. 원래 이제 이렇게 해왔었는데, 국제 기준에 이걸 조금, 그죠? 요약해버렸죠. 요거만 답해요. 원가. 알겠죠? 그래서 포괄적 요인은 원가다. 이렇게. 즉, 이 뜻은, 효익은 원가 이상이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뜻인데, 그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죠? 그냥 원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잖아, 그죠? 주택 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최종 목적이 뭐죠? 합격이잖아, 그죠? 합격, 그렇잖아, 그죠? 합격. 결국은 우리가 이 정보라는 거는 결국은 최종 목적이 뭐다? 남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이제 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셨죠? 이런 이제 유용한 정보다. 이런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 이런 거. 정보에 대한 이런, 그죠? 정보에 대한 내용.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체계화했다. 요걸 우리가 개념 체계라 이랍니다. 아셨죠? 요런 체계를 우리는 개념 체계다. 요게 뭐죠? 재무회계죠. 원가회계 아닙니다. 그죠? 재무회계에 대한 개념 체계랍니다. 개념 체계고. 요 재무에 대한 개념 체계인데, 이 개념 체계와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선택한 K. 한국, 코리아에서 선택한 국제회계 기준 IFRS와 이 내용은 서로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국제회계 기준하고 개념 체계는 내용이 틀리면 안 된다. 그런데 혹시 이 내용이 서로 차이가 있더라. 차이가 있다. 이거는 법이잖아. 개념 체계가 어디까지나, 그죠? 어느 게 높겠죠. 당연히 법이 높겠죠. 그죠? 법이 우선한다. 알겠죠? 법이 우선한다. 예. 개념 체계가 국제 기준하고 다르면은 요걸 적용한다 이거죠. 요거. 요걸 우선한다. 알았죠? 요게 모든 시험에 다 시험에 나와서 이게 공인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주택관리 시험 다 나왔죠. 세무직 시험 다 나왔던 이거. 개념 체계가 우선한다 하면 틀린다. 그죠? 요게 우선한다. 이런 우리가 개념을 체계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체계한 거는 왜 했느냐? 어떤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해준다. 지침. 그죠? 지침. 일관적 방향 제시. 방향을 제시해준다. 누구에게? 법을 만드는 사람. 이걸 우리 이제 법에서는 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그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말이다. 그죠? 지침을 준다. 방향 제시하는 경우 도움 주는 거잖아. 그죠? 누구에게?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법을 만드는 사람, 제정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회계위원회 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 거기서 법을 만들죠. 이런 국제 기준을 갖다가 만들고 개정하고 일합니다. 제정자에게. 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 누굴까요? 경영자죠. 그죠? 경영자.
그 이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죠? 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여기는 다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은 법을 만드는 사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사람은 다 들어간다, 그죠? 감사인에게 예, 기본적인 지침이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만들었다. 개념을 체계했는데, 여기 하나 추가할 거는, 감사인이 하는 감사의견이 있죠. 감사의견을 크게 표명하는 감사인이 네 가지입니다. 잘 됐다. 그걸 뭐라 하죠? 적정의견이라 이랍니다. 잘 됐다. 적정의견. 조금 잘못됐다. 그죠? 아래 뭐 한두 가지 잘못됐다. 요걸 제외하면 다 잘 됐다. 한정의견이라 이랍니다. 한정의견까지는 뭐 잘한 거죠. 그죠? 잘한 거. 요거부터는 이제 좀 잘못한 거. 이걸 많이 잘못됐다. 많이 잘못됐다. 요거 반대말입니다. 부적정의견. 부적정의견. 감사를 하러 갔는데, 그 비감사인도 나타나지 않고, 감사 자료도 안 주고, 그래서 감사를 못했다, 그죠? 의견 거절이라 이랍니다. 이게 표현 뭐 하잖아? 의견 거절. 요거는 항상 요 말이 나옵니다.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문제에서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요 말 나오면 요건 의견 거절이다. 요 말 없으면 요거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감사 제안 하는 말이 나왔다. 그죠? 예. 요 의견 거절. 알았죠? 이거는 잘 됐단 말이잖아. 그죠? 이거는 아주 잘 됐다. 잘 됐다. 이 말이고. 한정의라는 거는 조금 잘못했다. 그죠? 다 잘 됐는데 몇몇 가지 조금 잘못했다. 조금 잘못됐다. 이거는 많이 잘못된 거죠. 두루두루. 이거는 많이 잘못됐다. 이건 아예 의견 못하는 거고. 그죠? 보통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주택 관리사 자격증 가지고 이제 아파트 관리 소송 하게 되면은 그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재무제표 감사를 하는데 이게 많이 나와요. 대부분 이거.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거. 한정의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게 뭐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우리 직원들 퇴직정리금. 퇴직, 아파트 가면 퇴직정리금 있을 거고 뭐 수선충남도 있습니다. 그죠. 수선정리금 있죠. 그죠. 이 금액을 딱 못 맞췄잖아. 그죠. 퇴직금 같은 거. 예, 예를 들어 이게 공인회계사 계산한 건 100만 원인데 우리가 한 건 한 98만 원 해놨습니다. 좀 부족하잖아. 그죠? 이런 걸 한정의견을 합니다. 수선충남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것도 조금 뭐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정리금. 이렇게 아래 몇몇 건. 여기 보통 항상 지적사항 나와요. 여기. 이거는 뭐 100%입니다. 이거는 맞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죠. 지적사항이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정의견. 그죠? 알겠죠? 100% 잘했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이게 나와요. 이거 가지고 아무 문제 없지. 그죠? 이거는 문제 생기지. 그죠? 이런 거는 바로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예? 세무조사. 이건 바로 가버리고, 이거는. 기업의 의견 거절 나오면 바로 세무조사 바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잘못된 게 아니죠. 많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죠? 아무튼 요 감사 의견이 네 가지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정 의견, 의견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시험에 또 한 다섯 번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우리 시험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 한 다섯 번 나왔어요. 시험에. 지금까지 이제 요걸 우리는, 예, 요 부분이,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어디가 이론 문제입니다. 그죠? 요 부분에서 보도 시험에 또 한, 이것도 안 빠지고 웃고 나옵니다. 서너 문제 나옵니다.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많이 나올 때는 뭐 다섯 문제, 여섯 문제도 나왔었죠. 그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한 세 문제 정도는 나오죠.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알아놔야 됩니다. 자, 책을 보세요. 교재 한번 봅니다. 뭐 요약하면은 요거고. 그죠? 교재 한번 보세요. 제일 첫 페이지 17쪽. 17페이지. 요런 걸 암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요건 암기 사항. 알았죠? 요거 암기하셔야 되고. 그 책을 한번 볼게요. 17쪽에 보면은 회계 이론적 구조 나옵니다. 뭐 회계라의 의 그건 알겠고 경제 실천과 기업을 말하죠. 그죠?
뭐 기업의 종류 해서 그거 보니까 뭐 주식회사 한명 합자 유언 아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 주식회사 우리가 하는 건 주식회사 위주입니다. 한 명에서 하면은 이제 가족 단위죠, 그죠? 가족 단위로 하는 거 한 명에서 무한 책임 사원 합자하면은 이제 무한과 유한으로 이제 같이 돼 있죠. 유한에서는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돼 있다. 회계 정보 이용자에는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가 있고 외부 정보 이용자에는 투자자, 뭐 채권자, 종업원, 거래처, 고객, 정부 및 감독 기관 그 일반인들 다 해당된다, 그죠? 그리고 2번에 가면은 재무 보고가 나오죠. 재무 제표입니다. 그죠? 재무 상태표, 포괄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그리고 주석을 포함한다. 그리고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를 비교해 놨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재무 회계는 우리가 하는 이 자산 분석이 재무 회계 재산 관계고 관리 회계 하면은 원가 계산이다. 그래 이해하시면 쉽잖아. 그죠? 원가 계산하는 거. 알겠죠? 원가 계산. 그럼 원가 계산을 갖다가 일반인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죠? 원가인데 누구한테? 사장한테만 보고해야 되지, 그죠? 경영자한테 보고한다, 알았죠? 그리고 특성은 재무회계는 신뢰성이지만은 관리에게는 목적 적합성 쪽이다. 재무회계라는 거는 쭉 내려갈게요. 예, 오늘 우리가 재무회계를 작성,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건 12월 말일이죠. 오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거는 지난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있어봤던 정관 변화를 기록 정리한 거잖아. 요걸 가지고 그죠? 원가 계산을 해서 뭐 내년에 물건을 우리가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또는 생산 라인을 증설할 건지 요걸 축소할 건지 이런 걸 결정하죠. 미래 지향적이다. 재무회계는 과거 자료다. 과거 지향적이고 관리에게는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래 뭐 참고 내려갈게요. 4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나오죠, 그죠? 그 아래 보면 목적이 나옵니다, 그죠? 개념체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해서 밑에 동그라미 쭉 나와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과 2번 재정자에게 이게 목적이죠, 그죠? 재정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다. 목적 1번 2번은 재정자, 동그라미 3번은 작성자, 재무제표를 작성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체계화했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감사인이 나와 있네요. 그죠? 감사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과 6번은 이용자, 재무제표를 이용자에게, 그 이용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개념 체계화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 체계 위상 나오죠. 위상 이겁니다. 이거. 법이 우선한다. 개념 체계는 국제 기준에 우선하지 못한다. 요게 위상. 개념 체계 위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위상이라는 거는 요 재무회계 개념 체계는 국제 기준에 우선하지 못한다. 국제 기준이 뭐 한다? 우선한다. 알았죠? 다음 21쪽에 보면은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다, 그죠? 그게 뭐냐? 그게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 예.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다. 일반 목적 하면 또 하나 있죠. 특수 목적 있겠네. 요게 뭐냐? 일반 목적이 재무회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특수 목적은 원가회계다. 원가관리회계 쪽이다. 우리가 하는 건 지금 이거다, 그죠? 일반 목적의 재무회계다, 이겁니다. 돈벌이 목적. 그럼 2번 일반 목적의 재무 유용성 그랬죠. 1번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정보의 유용성이다. 경제적 자원이라는 것은 자산이고 청구권 하는 것은 부채를 말합니다. 알겠죠? 자산과 부채. 그 1번 자산과 부채에 대한 내용이다. 즉 말해서 자산과 부채라는 거는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는 거죠, 그죠? 동그라미 2번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라 그러죠. 그 변동 자산과 부채가 변동함으로써 그게 말하는 1번이라는 거는 자산과 부채다, 그죠? 자산과 부채는 이게 뭐냐? 재무 상태표고 자산과 부채가 변동함으로써 이익이 생기죠. 그걸 토대로 작성한 게 뭐다?
손익계산서, 자본의 변동이 생긴다, 자본변동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다, 그죠? 현금흐름표, 이런 게 변동사항이다. 요약하면 이래 됩니다. 다시 동그라미 1번.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정보다. 그게 바로 뭐다? 재무상태표 이야기고. 동그라미 2번.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 자산과 부채의 변동에 관한 정보잖아. 변동. 변동이 생김으로써 이익이 생기고 손실이 나오잖아.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에 대한 말이다. 이래하시면 됩니다. 그 A 보세요. A. 스몰 A 나와 있잖아. 그죠? 보기업의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 재무성과. 그게 바로 뭐다? 손익계산서 이야기죠. 성과. 그죠? 예, 성과하는 거고. B에 보면은 발생기준 회계를 전제로 한다. 그죠? 예, 발생기준 회계입니다. 그래서 그 발생기준 회계에 따라서 현금의 수치와 지급에 대한 거, 이런 걸 나타낸다. 그죠? 현금 흐름표겠지, 뭐. 그죠? C도 마찬가지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다. 그게 현금 흐름표 이야기잖아. 그죠? 그리고 또 D로 가볼까요? 됐고. 그 다음, 니연에 가면은 일반 목적, 한계다, 그죠? 즉, 재무제표, 이 재무회계, 우리가 하고 이 재무회계에 한계가 있다, 한계. 한계점. 한계. 그게 세 개 나와 있네요, 그죠? 1번. 일반 재무보고서는, 재무회계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필요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정보가 아니고 무슨 정보라고 그랬습니까? 회계상 정보다. 그죠? 회계상 정보. 알았죠? 두 번째. 일반 목적의 재무 보고서는 보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하는 건 뭐다? 회계상 정보. 즉 말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가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지. 그죠?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짜리냐 이걸 나타내는 건 아니다나. 그죠? 예.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여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회계학은 정확한 서술보다는 추정치가 많죠. 추정이 많이 개입된다. 이런 게 한계점. 1번, 2번, 3번. 그리고 아래 3번만 질적 특성이 나온다. 그죠? 그 특성을 좀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요 부분. 목적 적합성, 충실한 표현,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이런 거 좀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고. 다음, 오른쪽, 23쪽에 보면은, 근본적 특성이 나오죠. 그죠? 1번,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 그죠? 목, 첫 줄에 줄 거세요.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밑줄. 목적 적합한 정보라는 것은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그죠? 이걸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나야 되지, 당연히. 그래야 가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지. 이용하든 안 하든, 그죠? 똑같다면 아무 정보의 가치가 없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이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는 거 하고, 집에서 혼자 독학하는 거 하고, 어느 게 학경률이 높겠죠? 학원에 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학원에 오시잖아. 그렇잖아, 그죠? 왜? 합격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게 힘드니까. 그게 가치입니다. 그래, 차이가 나야 되잖아, 그죠? 그 말입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돈 더 벌어야지, 아무래도. 그렇잖아, 그죠? 그게 바로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 차이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정보라는 거는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 이 두 개 다 있다면 이거는 중요한 정보다. 그 세 가지다. 그죠? 그래서 목적 적합한 정보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다.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피드백 가치를 하기도 합니다. 확인 가치를 우리가 피드백. 알죠? 그죠? 질문하면 답하는 게 피드백이잖아. 피드백. 원래는 이게 이제 컴퓨터 부속 그 명, 이름인데, 기계 이름이죠, 그죠? 피드, 앞으로 나갔다가 피드, 피드, 백,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죠? 질문과 답, 이런 게 피드, 백, 그죠? 원인과 결과, 알겠죠? 예, 그래서, 요런 정보에 대한 게 이제 그거 보면은 이제 1번, 기억, 니언, 디거, 리얼, 미엄, 한 곳, 다섯 개가 또 다시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즉 말해서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에 대한 설명들을 해놓은 겁니다. 기억,
리언, 디거, 리얼.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내려갈게요. 두 번째. 충실한 표현 나옵니다. 그죠? 그 충실한 표현이라는 거는 첫 줄에 재무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 요 충실이 뭐라 그랬죠? 거짓이 없어야 된다. 참, 참, 참. 알겠죠? 참, 진실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한다. 그 세 가지잖아. 그죠? 완전성, 중립성, 무오류. 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죠. 그죠? 예, 아래. 정말에서 기억, 니언, 디귿, 리얼, 미움. 요런 거는 그 방금 위에 나와 있는 거죠. 예,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정보,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하는 그 설명들이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 내용도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뒤로 갈게 보세요. 24페이지에 보강적 특성이 나오죠. 그죠? 보강적 특성의 첫째 비교 가능성입니다. 그 기억 밑줄 치세요. 밑줄 기억 비교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경질적 특성이에요. 그거 밑줄 비교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을 말한다. 알겠죠? 특성이다. 그럼 이 비교 가능성 하는 말 있잖아. 그죠? 비교 가능성. 우리가 비교한다. 비교. 비교성. 비교 가능성. 정보는 비교해야 되잖아요. 비교를 한다는 거죠. 비교가 두 가지입니다. 비교를 우리가 구분하면은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 기업 간에 A 기업과 B 기업 간에 비교 가능성하고 요 한 기업에 있어서 그죠. 하나의 기업, 하나의 기업에 작년과 올해, 올해와 내년 이렇게 한 기업에 있어서 정기와 단기, 단기와 차기. 그래서 요거는 기간별 비교성이라 하죠. 그죠? 다르잖아. 그죠? 요거는 기업 간의 비교성. A 기업과 B 기업 간의 비교성을 말하고 요거는 한 기업에 있어서 기간. 작년하고 올해. 그죠? 우리 기업 간의 비교성을 요걸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간 비교성을 요걸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요거는 통일성을 확보해야 된다. 통일성. 요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죠? 우리 법이잖아. 그죠? 국제 기준이라는 법입니다. 여기 통일성 확보. 우리가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 모든 기업들이 같은 방법으로 해야만이 비교를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기업 간 비교성은 통일성이다. 그죠? 그런데 기간별 비교성이라는 요거는 작년과 올해, 올해와 내년이라는 거는 기업은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잖아. 그죠? 정액법을 선택했으면은 작년에도 정액법, 올해도 정액법, 내년에도 정액법 해야 된다. 요걸 뭐란다? 계속성이라죠. 그죠? 계속성. 요걸 또 일관성. 같은 말입니다. 계속성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죠? 계속성, 일관성. 기업 간에는 뭐죠? 통일성. 우리 법에서 제시해 주는 그 방법들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A 기업은 정률법을 선택할 수가 있고 B 기업은 정률법을 선택해서 그 방법을 계속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기간별 하는 거는 같은 기업에 있어서는 요거는 같은 방법을 계속해야 되죠. 그죠? 계속. 요걸 이해되죠. 그죠? 기업 간에는 뭐라 그랬죠? 통일성. 기간별 뭐다? 계속성.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해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디귿, 리얼, 미움 세 개를 이해할 수가 있죠. 디귿, 리얼, 미움. 그죠? 어려운 말인데 한번 보세요. 디귿. 일관성은 비교성과 관련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그랬잖아. 그죠? 요 일관성이라는 거는, 그죠? 요거 합쳤는 게 요거잖아. 요거 두 개, 통일성과 일관성을 합했는 게 요건데, 그 요거는 요거하고 같진 않잖아. 관련 있지만은 같진 않다 이 말이고, 그죠? 요거는 요거하고 관련 있지만은 요거 통일성 비교성 하면 안 되지, 그죠? 같진 않다 이 말입니다.
요거 두 개니까, 알겠죠? 요거 둘 다를 비교 관세하니까, 요거는 요거와 관련이 있지만 같진 않다. 요거는 요거와 관련이 있지만 같진 않다. 그죠? 그 말이 거기에 나와 있는 니, 디귿과, 그죠? 미움. 디귿과 미움 이야기죠. 디귿. 일관성은 비교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이해되죠? 그죠? 미움도 마찬가지잖아. 비교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통일성과 같지 않다. 이 말이지. 그리고 가운데 리얼 볼까요? 비교성은 목표고 일관성은 목표는 도움을 준다 그랬다. 그죠? 즉 말해서 여기에 목표잖아. 목표.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요게 말하면은 그죠? 요걸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성을 갖춰야 되고 일관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요거는 과정이잖아. 그렇죠? 그 결국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리얼도 이해되죠. 그죠? 예, 리얼에 다시 보세요. 비교성은 목표고 일관성은 목표를 달성해 그 도움을 준다 그랬잖아. 그죠? 요건 과정이잖아. 과정. 그죠? 요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래요래 해야 된다. 그죠? 요걸 확보해야 통일성, 기업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기간별로 계속성이 돼야만이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목표잖아. 알겠죠? 그죠? 그 말입니다. 비업, 그것도 밑줄 치세요. 밑줄. 비업, 동일한 경제 상황에 대하여. 그죠? 경제 현상, 뭐, 감가상을 한다거나, 대손상을 하는 거나, 뭐, 이런 겁니다.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은 대체적인 다른 방법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대체적인 우리 대체제일 하잖아. 그죠? 쌀 대신에 보리 대체제를 하죠. 그죠?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한다면은 비교성은 감소한다. 그죠? 그럼 우리가 A는 증액법, B기업은 증액법 이걸 인정한다면은 결국은 같은 방법을 계속 한다면은 그죠? 강화상 금액이 다르니까 비교성은 뭐 된다? 떨어진다. 높아진다 하면 틀립니다. 그죠? 동일한 방법에 대하여 다른 방법을 인정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인정한다고 감가상각이라는 동일한 감가상각을 하는데 방법을 다른 방법을 인정하다 보니까 비교성, 기업 간의 비교성은 뭐 된다? 떨어진다. 알겠죠? 기업 간 비교성입니다. 이때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은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알겠죠?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검증 가능성. 요거는 검증 가능하다. 그 말이고, 아래 내려가면 적시성 나옵니다. 시기 적절하다. 그죠? 요거는 그게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 시기 적절하다. 니언.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리다. 당연하죠. 그죠? 1년 전 정보 하면은 그 쓸모가 좀 떨어지잖아.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이해 가능성. 요거는 이제, 우리 이해 가능성 하는 거는 정보 이용자의 고유의 특성이랍니다. 요거는 정보 이용자.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특성이죠. 고유의 특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리고 아래 3번에 가면은, 3번, 원가 나오죠. 그죠? 원가. 원가라는 것은 결국은 재무 정보로 정해져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요인이 원가다. 원가. 원가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효익이 있어야 된다. 그죠? 남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그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볼까요? 유용한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세요. 1번.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보강적 특성이다.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무슨 특성? 근본적 특성. 틀렸잖아. 그죠? 2번. 2번 시험에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동일한 경제 현상에 대하여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한. 대체적인 방법은 다른 방법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을 허용한다면 비교성 뭐 된다? 떨어진다. 맞잖아. 정답. 2번. 그죠? 알겠죠?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정보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죠. 그죠? 정보 자체가, 정보는 말하면 현실, 현재, 우리가 예상치가 아니고 정보 자체는 그 오늘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현재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재무정보의 제공자와 달리 이용자의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계산돼 원가가 필요한
이거는 뭐 말하고 하면은, 간단히 생각하면은, 우리 재무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학원에 나오면은 학원비 냅니까? 안 냅니까? 내야 되죠. 돈도 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말이 3번 이야기입니다. 아, 4번 이야기. 그러니 정보 이용자도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죠? 돈이 안 들어간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원가가 발생한다는 말은 돈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 신문도 사봐야 될 거고 돈 들어가잖아. 비용 들어가잖아. 그죠? 어디 내가 가봐야 되겠다. 교통비 들어가죠. 돈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 재무 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은 예측과정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은 확인 가치라는 겁니다. 예측 가치는 미래잖아요. 미래, 그죠? 예측 가치라는 것은 미래 이야기하는 거지. 과거 평가한다는 것은 확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확인 가치. 그리고 4번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이거라 그랬죠. 바로 여기 나와 있네.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다. 알겠죠? 계속 기업.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본 과정이 뭐냐? 뭐다?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다. 1번 답. 알았죠? 시험에 이리 나옵니다. 기본 과정이 뭐냐? 계속 기업이다. 이렇게. 다음, 이제 26쪽에 보시면은, 그 26페이지에 나왔네. 그죠? 그 보면 이제 재무제표의 요소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우리 자산, 이게 하나하나. 그게 나와. 1번. 거기에, 자, 26쪽에 보세요. 26번 동그라미 요소의 정의가 나오죠. 그죠? 1번, 2번, 3번, 4번 전부 주거에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산은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기업이 미래 효益 가지고 유입될 것으로 기대는 자원을 말한다. 그죠? 부채는 뭐냐?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효율 갖는 자원이 기업에서 유출되면서 이행될 것을 기대하는 현재 의무를 말한다. 자본은 뭐냐? 자산의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수익이 뭐냐?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 그걸 우리가 수익이다. 비용은 반대죠. 그죠? 자산의 감소나 부채가 증감에 따라서 자본이 감소하는 현상을 비용이라 한다. 요 다섯 가지 정의. 뭐, 우리 아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도 내려가면은 특징이 나온다, 그죠? 자산의 특징이 뭐냐? 기업. 자산이 갖는 미래 효익이란 현금이 기업에 들어올 돈. 돈이라고 그죠? 돈. 요 얘기죠. 돈. 돈이다. 돈 되는 거, 그게 자산이다. 그죠? 자산. 알았죠? 자산이다. 그리고, 그 A, B, C, D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돈이라는 거는 그죠? 자산이라는 거는 뭐 다른 자산과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자산 교환도 된다. 그죠? 우리 자산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오고 현금의 자산이 나가죠. 그죠? 교환이잖아. 그죠? 상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 상품과 현금이 교환된 거잖아. 그런 뜻입니다. 또 자산은 부채를 갚는데 내가 빚 갚는데 현금 나가잖아. 그 자산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이고. 자산은 현금 이런 거는 기업주에게 배당도 되죠. 그죠? 니언. 자산의 좀 밑줄 치세요.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형태가 필요 아니다. 하고 첫 줄 줄 긋고.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형태가 필수는 아니다. 꼭 형태가 있어야만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산이란 유형 자산만 자산이 아니다. 왜? 무형 자산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꼭 있어야만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고. 다음 두 번, 디귿.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할 필수는 아니다. 그랬죠. 그죠? 꼭 소유권이죠. 즉, 소유권이 있어야만이 자산이 아니다. 이거죠. 소유권이 없어도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소유권이라는 건 여기 소유권 우리가 등기를 이야기한다. 그죠? 등기. 자,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이런 부동산은 당연히 등기가 되어야만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자산이 그죠? 돈 빌려줬다. 등기 안 하잖아. 이런 거 그죠? 신용거래. 대여금이라든지 외상 매출금 같은 거 받으름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등기를 필요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리얼.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산을 사면은 돈 나가죠. 그죠? 돈 나간다. 돈이 나가지만은 반드시 돈 나가진 않다. 공짜로 받는 것도 있다. 이만. 무상, 무상. 우리가 자산을 일반적으로 돈 주고 사와야 되겠죠. 그죠? 유상, 유상이 원칙이지만은 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죠. 무상.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정렬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투자자로부터 기부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가면 부채 나오죠. 그죠? 특징. 그것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부채는 과거의 사건,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고, 이안에 보면 부채라는 것은 현재 의무라고 그래 있습니다. 부채라는 건 여기 가세요. 12월 31일에 현재 의무를 말한다. 현재 의무라는 것은 이거는 법적 의무도 있고, 그죠? 의무로 강제하는 또 의무가 될 수 있는 거죠. 의제 의무도 있다 그랬죠. 이것도 의무로 본다. 법적 의무도 있고, 의제 의무도 있다. 이걸 제가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죠? AS 같은 거는 법적 의무. 요거 경품 주겠다. 선물 주겠다. 약속한 거 요거는 의제 의무로 본다. 그죠? 요런 거 의제 의무다. 알겠죠? 그래서, 그 보면 부채의 특징에 보면은, 예, 그에 보면은, 그죠? 디귿, 디귿. 디귿이 바로 뭐냐?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법적 의무고. 리얼. 의무는 정상적인 거래 실무나 관행이나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평한 거래 하려는 의도에서 봐서 이건 뭐죠? 의제 의무다. 이랍니다. 알았죠? 예. 그 자본은 뭐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 그게 우리 예, 자본이다. 그죠? 자본. 됐죠? 그죠? 자본이고. 다음, 28조에 보면 뭐 수익차, 그건 필요 없는 말이고. 29페이지에 가서 재무제표에 인식 나옵니다. 그죠? 요 인식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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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산은 뭐냐? 효익과 유익과 측정. 부채는 뭐냐? 효익과 유출과 측정이다. 요거 딱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뒤로 가서 30페이지. 아래. 역사적 원가 나오네. 그죠? 어허, 이거구나. 이거, 이거, 이거잖아. 그죠? 역사적 원가. 그죠? 내려가면 또 뭐가 보이죠? 현행 원가. 또 뭐가 있죠? 실현 가치. 또 뭐가 있죠? 현재 가치. 그죠? 네 개.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실현 가치. 요걸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예, 요걸 취득 원가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재취득 원가라 하기도 합니다. 요걸 잠깐 간단히 설명하면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런 교탁 있죠. 요 교탁을 옛날에 내가 살 때 가야. 알겠죠? 요거 샀을 때. 살 때가 치드 원가, 여섯의 원가하고. 똑같은 걸 오늘, 요걸 똑같은 걸 오늘 새로 산다면 지불할 돈. 현행 원가랍니다. 실현 가치라는 건 뭐냐 하면 요걸 팔았을 때 받을 돈. 실현 가치. 요걸 팔았는데 돈을 3년 후에 받기로 했다. 현재 가치. 오늘 받을 돈. 현재 가치. 예. 그 요걸 우리는 요 두 개는 뭐냐 하면은 유출 개념이죠. 팔았다 이 말이고 요거는 유익 개념이다. 들어간 거죠. 취득, 재취득. 요거는 팔고 현재 가치 유출 개념이죠. 그죠?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자본과 자원의 개념이나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뭐 볼 필요 없고 32쪽을 잠깐 볼게요. 그거 보면은 예, 거기 보시면 이제 회계 일반 원칙이다. 이거 우리가 갭이라 하는 건데, 예, generally, accept, accounting, accept, principle 해서 보편 타당성, 공정성, 실현성, 그리고 가변성이다. 불변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 법이라는 거는 불변성이 아니죠. 그죠? 일정 불변의 원칙이 아니고 변화가 된다. 가변성이랍니다. 가변성. 예. 그리고 33쪽 회계 관습 요거 세 가지 나와 있잖아. 그죠? 수정도 회계 원칙에 요거 원칙에 수정이 된 거다. 그죠? 보수주의, 중요성, 관해. 보수주의 1번 중요성 나오네. 그죠? 2번 업종별 관해 나와 있죠? 3번에 보수주의 나온다. 그죠? 이 보수주의 하는 건 이익이 적어진다 그랬잖아. 그죠? 이익이 적어진다는 건 자산이 적어지거나 수익이 적어지거나 부채가 커지거나 비용이 커지는 경우다. 알겠죠? 요게 보수주의다. 아래 보면은 뭐 장단점이 나와 있고 뒤로 한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보수주의 넘겨보면 제 위에 예가 나오죠. 그죠? 보수주의 처리 예가 나와 있는데 이 예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알겠죠?
많이 나옵니다. 뭐 시험에 나오면은 법에 나오면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요걸 찾아봐야 되잖아, 그죠? 자산이 요게 자산이 작아지거나 부채가 작아져 이익이 작아지잖아, 그죠? 요런 걸 찾아 이거 확인해봐야 돼요, 그죠? 이게 종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외울 수 없잖아. 이건 외울 수 없고 개념만 이해하세요. 보수는 뭐라고 하지? 이익이 뭐다? 적어지는 쪽. 이익이 적다는 건 자산이 뭐 작아지거나 부채가 커지거나 알았죠? 요거다 요래 하고 그 시험 문제가 나와서 보수에 나오고 달라 이걸 좀 밀어놔야 됩니다. 뒤쪽으로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근데 보수주의하고 관련이 없는 게 하나 있죠. 아무 관련 없는 거. 요게 뭐냐? 발생주의 가능해요. 발생주의. 발생주의하고 발생주의를 하기도 하는 요거하고는 보수 관련이 없어. 이게 뭐냐? 성급 비용,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나왔다. 이거는 보수주의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만약에 시험 문제, 다음 중 보수주의 아닌 거 찾아봐라 하거든. 혹시 요게 띄면 이게 뭐냐? 답입니다. 성급 선수, 미수, 미지. 이건 무슨 주의니까? 발생주의니까. 보수주의하고 관련 없다. 알았죠? 그래, 보수주의 아닌 거 찾아봐라. 맞는 거 찾아봐라 하면 이거 좀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 요거 아닌 거는 뭐다? 발생주의. 발생주의는 뭐?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바로 그 문제 하나 보세요. 6번. 요래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그죠? 6번. 기본의 예제. 다음 중 보수주의하는 회계처리가 아닌 것 그랬죠. 보수주의 아니고 A, 1번, 2번, 3번, 4번. 요거는 우리가 비용이 많은지 뭐 자세히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5번을 딱 보는 게 뭐가 보이죠? 미지급 나왔잖아. 요거는 무슨 주의다? 발생주의. 그 답은 5번이다. 하나 요령입니다. 꼭 나온다는 말 아니지만 나오면 요거 찾으면 되잖아, 그죠? 아닌 거 기억하세요.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 회의 감사 네개 나와 있죠. 네 가지. 시작.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네 가지. 그죠? 이거 네 가지입니다. 적정 의견은 잘 됐다. 한정 의견은 몇몇 가지 약간 잘못됐다. 부적정 의견 하면은 요거는 많이 잘못됐다. 그죠? 의견 거절하는 것은 이거는 감사의 제안을 받다. 아, 문제 하나 볼까요?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이 불일치로 인하여 영향이 재무제표에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 의견의 표명만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나 불완전성을 적절히 공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표명되는 감사 의견은 그랬죠. 이게 문제를 보니까 지금 의견 거절은 아니죠. 그죠? 감사 제안 칼 말이 없잖아. 그럼 이게 많이 잘못됐다고 그죠?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랬잖아. 그건 뭐죠? 부적정 의견. 그죠? 부적정 의견, 그게 정답이 된다. 아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 이론,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 이론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이제, 그죠? 재무제표에 대한 거,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걸 좀 알아보고, 그것도 현금 흐름표에 대한 또 계산 문제 같은 거 알아보고, 그러면은 이제, 재무회의가 다 끝나버리죠. 그죠? 네, 오늘 문제 한번 보세요. 1번은 다 풀어봤죠. 그죠? 은행계정 조정표네.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그죠? 은행계정 조정표다. 자, 요거는 지금 문제가 우리 회사 잔고는 얼마였죠? 124만 원이고, 은행은 얼마죠? 120만 원이고. 자, 1번 보니까 기발행 수표가 은행에서 인출 안 됐다. 그럼 은행에서 뭐죠? 마이너스. 거래처 발행한 수표가 회사 장부에 잘못됐네. 그죠?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다고는 빼야 되죠. 뺄 걸, 6만 9천 원뺄 걸, 9만 9천 원 빼버렸다. 많이 빼버렸네. 다시 어떻게 한다? 플러스. 은행에 예금했는데 은행에서 입금 안 됐다. 은행에서 어떻게 하고? 플러스. 수수료. 우리 회사에 뺐는데 우리 회사는 장부증이 안 됐다. 마이너스 해야지. 10만 원 회장 누락돼 있었다. 플러스. 몇 번이 답이죠? 답 5번입니까? 네, 5번 정답.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보세요. X1년도와 X2년도다. 그죠? 그거 보니까 발생 공사비가 1년도에는 16,000원 발생됐고, 24,000원이다. 추가 예상되는 공사비가 24,000원입니다. 자, 조심할까?
공섭이나 요거 뭐 없네? 뭐 없네? 누적 없죠? 없으니 여기 고쳐야 되잖아. 만유 요 얼마? 4만원. 알았죠? 항상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누적 없으면 고쳐야 됩니다. 누적. 그 다음에 이제 총공사비가 1차년도 얼마? 4만원이고. 2차년도 얼마? 4만원이죠. 자, 이제 답 구하면 되겠다. 그죠? 1차년도 공사에 구해볼게요. 공사 계약금이 얼마? 4만 8천원이네. 그럼 1차년도는 4만 8천원 빼면 얼마? 8천원이지. 8천원에다가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 얼마? 40분의 16. 4, 8이 32, 3200. X 2년도. 2년도 빼니까 얼마? 8천원이네. 8천원. 그죠? 8천원인데 요거 요거 하면 없잖아. 1이잖아. 누적돼 있죠? 빼고 나면 얼마? 4,800원. 정답. 어? 답이 없네? 예? 예? 아, 답이 1년도 겁니까? 아, 2년도 여기입니까? 3,200원. 2년도라면은 요겁니다. 알겠죠? 예. 다음 3번. 주식 배당이 재무제표에 미치냐는 옳은 것. 주식, 이거 지나친 했잖아, 우리. 그죠? 주식을 배당하면은 현금이, 주식 배당했는데 현금은 관리를 없지. 주식 배당 자본 총계는 불변. 자본금은 정가, 정답. 그리고 4번. 4번은 지금 그게 기말 재고자산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 뺄 거 얼마고, 뺄 거, 뺄 거, 뺄 거. 묻는 말 잘 가야 됩니다. 그죠? 그 중에 뺄 거 물어봐, 뺄 거. 4만 5천 원 있는데, 원가의 50% 이익을 가산했다 그랬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원가가 4만 5천 원에다가 1.5를 해버리면 3만이 원가죠. 이익이 얼마 포함되어 있다? 만 5천 원 이익 포함되어 있네. 빼야 되겠네. 원가의 50% 이익을 가산했으니까 원가는 3만원 나오잖아. 그죠? 그럼 이익 3만원, 15,000 빼야 되겠다. 그죠? 빼고. 아셨죠? 시송품이 있는데, 3만원. 이익은 3만원이고, 원가는 18,000이다. 그죠? 이 중에 2만원치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 중에 2만원치 팔았다. 그럼 얼마 남아있죠? 2만원치 팔았다 그랬잖아. 팔았다. 요 팔았는 거 원가 얼마? 60%잖아. 12,000원. 팔았으니까 빼야죠. 뺄 거 묻는 소리예요. 그냥 뺄 거. 남아있는 거 묻는 게 아니고 문제가 뭐죠? 뺄 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무슨 말인지 문제가. 판매하여 운송인 상품이 있다. 그죠? 목적이 좋고 이렇게 도착지잖아. 그죠? 자, 보세요. 판매하여 물건이 가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았다. 그죠? 가고 있는데, 물건이 가고 있는데, 도착이 조건이잖아. 도착 안 했죠? 내 거. 내 거잖아. 내 거 맞죠? 그죠? 내 거. 그럼 맞네. 빼면 안 되지. 내 거니까. 타사로부터 보다한 상품, 이거 내 거 아니잖아. 빼야죠. 3만원 빼야 된다. 그럼 뺄 거 얼마? 5만 7천원. 5만 7천원 빼야 됩니다. 그죠? 5번.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상품권은 회수한 시점. 어, 틀렸네. 예술공연은 입장권을 판매 시점이 아니고 그 예술공연이 개최되는 시점. 위탁 판매는 수탁자에게 인도한 시점이 아니고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광고 수익은 광고가 전달을 시 어, 정답. 4번. 전기 간행물이 기간별로 다르면은 비율에 따라 인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 시장, 할인 발행,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은 액면이절이 낮다 그래야 되잖아. 액면이절이 낮으면 할인 발행이죠. 액면이절이 낮다는 것은 시장이자율이 높다는 말이잖아. 시장이자율이 높다. 몇 번? 4번. 4번. 말을 바꿔놨잖아. 그죠? 액면이자가 낮아야 할인 발행이니까 반대로 시장이자율은 뭐다? 높다 해야 되지. 정답 4번. 아시겠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